예, 레고에서 나온 슈퍼히어로 시리즈 중에서 하나인 토르입니다. 예전에 영화 어디에서 조연으로 나왔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제 주연으로 영화까지 나왔죠. 예, 근데 레고 제품은 아니고 데콜이라는 중국 회사의 짝퉁 제품입니다. 문방구 가시면 2,000원에 판매를 하는 제품이고요. 예,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망치, 받침대 다 보여드릴 거고요. 예, 총 9마리의 슈퍼 히어로가 있습니다. 그중 현재 배트맨, 토르, 스파이더맨, 헐크, 아이언맨 5개는 구했고요. 나머지도 또 하나씩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수표 히어로 카드가 하나 들어있고요. 제가 지금 조립을 했었는데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레고 인형인데 받침대 지금 끼운 거고요. 그냥 머리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완성입니다. 재밌는 게 이게 처음에는 완성도가 개판이었거든요. 짝퉁도 그냥 이미테이션 대충대충 만들어서 그런지 막손 빠지고 팔 빠지고 얼굴 빠지고 흔들면 떨어지고 그랬는데, 아, 이제는 뭐 레고 못지않은, 네? 아주 그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옷을 벗겨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우선은 귀찮은 관계로,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까지 끼우셔야겠죠? 아유, 해봅시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 모자, 아니, 팔도 빼야 되겠네요. 새끼들은 팔을 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야야야야야야, 팔 빠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다 끼우시고 이 지금 팔에다가 요 망토를 끼우는 거죠.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쪽 팔도 우선은 구멍에 끼우고, 팔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머리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완성이죠? 도로 완성이고, 다가 망치만 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껴주시면 멋지게 완성이 됐죠? 아이고, 제대로 안 보이시겠네. 그나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더 리얼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망토까지, 빨간 것까지 딱 있고요. 가격은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총 9명의 슈퍼 히어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센건 아마 토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르는 신이죠. 인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맨은 이제 외계인이고. 슈퍼맨이랑 토르랑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딴 놈들이야, 뭐. 그냥. 뭐, 조금 더 능력이 나은 수준이고, 아이언맨은 기계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뭐, 괜찮은 제품인데, 디자인도 이쁘게 나오고요. 뭐, 애들처럼 이거 막 던지고 갖고 놀고, 뭐 입에 빤대면은, 뭐, 정품 사시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요, 히어로 9명 시리즈를 이쁘게, 전시를 하고 싶다, 진열하고 싶다 싶으시다면은, 굳이 뭐, 레고 정품 안 사셔도 되고, 요런 거 9개 사시면은, 총 18,000원이면 다 사죠. 레고 하나 살 정도로 다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